지난 영상에 그 그랭이 영상에 재료로 썼던 거죠. 제가 여기다가 우물말을 놓을 생각입니다. 해서 좌탁으로 야외에서 그냥 편하게 써볼 생각입니다. 가운데 기틀을 재단을 해서 밑에 넣어서 끼울 겁니다. 그런데 사다리 꼴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요만큼씩 줄여서 세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줄였습니다. 이쪽에 3mm, 이쪽에 3mm 해서 양쪽 합해서 6mm를 줄였습니다. 저쪽보다 여기가 6mm가 작습니다. 예, 사다리 모양이 된 거죠. 이제 먹을 넣어서 가운데 있는 기틀을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홉자가 한 칸일 경우에 저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차이가 보통 한 30mm, 한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자나 이런 것을 지을 때뭐 24mm에서 30mm 정도, 집이 좀클 경우에는 한 30mm, 조금 작을 경우 한 24mm 이렇게 구상을 합니다. 여기는 구조물이 작기 때문에 저는 이쪽 3mm, 이쪽 3mm에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저쪽이 첫 번째 들어가는 장이고 이쪽이 마지막 장이 되겠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 먹을 그대로 그어 올립니다. 저는 촉을 요만한 길이로 할 겁니다. 이쪽 길이는 두 배의 길이를 할 겁니다. 자, 제가 미리 기틀이 들어갈 자리를 파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반반씩 걸치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두 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절반을 빼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걸쳐지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배로 들어가서 절반을 뺀다. 자, 빼볼게요. 실제로도 현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빡빡하다. 실제로도 이게 잘 빡빡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기서 빠루로 제껴서 흠집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빠루 꽉 제껴서 밀어 넣습니다. 빡빡하게 들어가야 좋은 거죠. 그리고 이 귀틀이 진짜 잘 말라야 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귀틀이 안 마르면, 덜 마르면 나중에 이게 주름 정도가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 틈이 많이 생기겠죠. 최대한 잘 말린 이후에 나무를 다듬어야 돌아가는 것도 덜 돌아가고 주는 것도 덜 줍니다. 이게 덜 줄어야지, 여기가 덜 줄어야지 틈이 적겠죠. 그래서 특히 우물 마루는 기틀이 엄청 중요하다. 잘 말려야 된다.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되나? 그걸로 해볼까? 그리고 사실 여유가 많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마루장에 끼워지면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옆에 둬도 괜찮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더 불편합니다. 다시 빼면은 여기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딱 빼면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딱 붙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반대편을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밑에 틈이 있죠. 틈은 쐐기를 박아서 더 이상 못 내려오게 고정을 합니다.
본드를 좀 발라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 다 됐습니다. 이제 마루짱을 올려서 재단을 해서 끼우면 되는 거죠. 이 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루짱 두께인데요. 보통은 여기하고 여기 1대1로 하는데 여기가 두꺼워야지 터지는 걸 약간이나마 방지합니다. 절반씩 보통은 나누지만 위에 부분을 더 크게 한다. 그래서 귀틀이 터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밑에보다 위에가 커야 된다. 이제 마루짱을 재단을 해서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놓습니다. 이렇게 딱 붙여서 놓습니다. 마루짱을 놓을 때 가장 큰 마루짱을 맨 막장으로 합니다. 이게 크네요.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매깁니다. 1번. 잘라 보겠습니다. 바깥쪽 금은 먹을 죽이면서 다 잘라 버립니다. 다른 원형톱 하나로 안쪽 금은 먹을 살리면서 각을 이렇게 약간 틀어줍니다. 그래야 마루짱이 만나는 부분이 깔끔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은 보류. 일정한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테이블 소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시험적으로 한번 끼워 보려고 그러는데요. 막장을 끼워 넣기 위해서는 좀 따내야 됩니다. 가장 큰 마루짱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약간 더 크게 좀 따낼 겁니다. 여기를 따내면은 사계 부분이 위에 부분이 약해지겠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예, 정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거 따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막장 들어가는 부분을 따냈습니다. 이제 한 장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빡빡한지 그리고 헐렁한지 테스트 삼아서 우측 1번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작은 쪽이
저 끝에 붙으니까 헷갈리면 길이를 재보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오, 빡빡하네. 오, 원래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건 아예 안 들어가네. 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가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여기도 초장 하나 끼우고 여기도 초장 하나 끼우면 딱 빡빡하게 맞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틈이 벌어졌죠. 얘가 들어가게 되면 쫙 붙을 겁니다. 딱 붙었죠. 자, 나머지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2번. 이렇게 막장 앞에 있는 것은 칼질을 하지 않습니다. 끼워 넣으면서 나중에 합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실수합니다. 잘라버려서 실수로 했습니다. 본드로 붙여놨는데요. 주의할 점은 막장과 막장 앞에 있는 것은 마지막에 대보면서 잘라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막장인데 막장을 끼울 때는 직각으로 자르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약간 각을 줍니다. 이렇게. 그래 해서 넣어야지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끼워 보겠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실수도 좀 있었고요. 틈새도 좀 벌어지고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어쨌든 영상은 우물마루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야외에서 티테이블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차를 마시는 용도로 사용해 볼까 합니다. 튼튼하긴 엄청 튼튼하죠. 여기가 응다리라서요. 나무 밑에라서 시원하더라고요. 여기서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